안녕하세요. 드럼 풍지대입니다. 예, 네, 오늘은, 청수통이 없는 카라반의 청수통을 한번 달아보려고 이렇게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이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압력식 펌프가 여기에 달려있고, 이 압력식 펌프의 청수통 입구는 저쪽에 카라반 벽면에서 바로 직수를 해서 당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다가 물통을 내놓고 흡입 호스를 끼워 넣어야만 이렇게 물을 쓸 수가 있었는데, 내부에 청수통을 두고 이제 거기에 물을 채워서 쓰려고 이렇게 청수통을 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에 있는 직수, 이쪽으로 나가는 직수 여기 라인은 이제 제거를 하고 여기에 라인을 침대 밑에까지 끌고 와서 청수통에 연결을 해서 저기서 물을 뽑아가지고 쓸 예정입니다. 근데 청수통이 저기 간다는 거 하나만으로는 이렇게 간단해 보일 수 있는 작업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 이 전문가님께서 또 한번 또 오늘 또 와주셨습니다. 자, 웃지 말고 빨리 해. 아니야. 전기 테이프. 테이프, 전기 테이프. 전기 테이프. 네, 저번에, 이 작업을 대비해서 연락선을 저렇게 갖다 놨습니다. 저 연락선에다가 묶어서 땡기면은 예, 여기서 당겨서 호수를 당겨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부에 있는 이 냉장고 뒤쪽, 그 다음에 오븐 뒤쪽을 통해서 이 뒤까지 해서 먼 거리를 당겨 올 겁니다. 일단 잘 당겨 올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묶어서 당겨 보겠습니다. 전기 테이프. 매스. 앞에를 뾰족하게 하는 이런 센스가 필요하죠. 당길 때 앞에가 네모나면은 걸리기 쉬우니까 앞에를 뾰족하게 해서 테이프로 이렇게 묶어서 당길 예정입니다. 자, 그거 테이프 많이 안 제거 떨어져 버리면은 일 커진다. 단디 감아. 오케이. 밀어줘야 돼. 그렇지. 니는 밀어주고. 그것도 손 넣어봐요. 오케이. 그 중간에. 엄마 굴러가는 거 아닌데? 맞지? 보이지? 땡겨봐. 자, 땡겨봐봐. 나도 땡길까? 어? 오케이, 오케이. 쭈쭈 나온다. 어디 걸리는가 본데? 아니야, 천천히. 밀어주는데도 밀어줘야 돼. 뭐 전부 다 끙끙거래. 제가 하고 있지 뭐. 자, 살살. 틈이 조금 좁아. 예, 땡겨서 청수 급수 호수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뭐야? 그럼요. 여기까지 와야죠, 형님. 사투리 쓰지 말고 서울말로 좀. 해. 서울말로 여기에 말이야. 왔습니다. 그까지 왔니까? 왔니다. 괜찮았나? 그것도. 우리 나가되지 이제 나는. 우리 끝났잖아. 아 잠깐만.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죠. 생각을 좀 해보고. 우리 대장. 네, 청수통은 주니스에서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서 12mm 피팅이랑 연결되는 변환 탭이 없어서 여기 영주에서 따로
공업사에 가서 구했습니다. 두번 위치 이렇게. 어, 짧다, 짧다, 짧다. 조금만 더 얘기할까? 응, 조금만. 별로. 공간이 별로 없어서 못 맞게 해. 공간이 그래 정도로 없어? 없어. 아니면은 어. 이거를 보통 원래 좀 더 옮겨야 돼. 바짝 붙이지. 어, 바짝 붙여. 야? 바짝 붙여. 아, 나도 붙이고 싶지. T자로 먼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태수. 어, 태수 밸브. 그 다음에 일자가고 기역자. 이게 이렇게 가니 이렇게 하잖아. 네, 물통이 자리가 잡고 있, 물통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공간 있어요? 어, 공간은 조금 있어. 물론 호수 지나가면 되겠지. 어, 빡빡하게 빡빡하다. 돼, 돼. 어, 되긴 돼. 되는데. 어. 저게 안 돼. 뭐. 태수별보다 밑에 뚫으면 돼. 아, 됐다. 밑에 프레임 없어. 지금. 요 자리. 예, 어? 지금. 제일 아, 끝쪽으로 해서 T자가 연결이 돼서 이쪽에는 아, 태수밸브가 달리면서 태수를 할 수 있게끔.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서비스 도어에서 열고 요 보면은 태수 손이 이렇게 자릴 수 있게끔 여기다 놓고 어 그럴 때 그지? 어 태수 밸브 길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요 요면 되겠다. 어. 태수 밸브 이게 더 가깝게 해 주고 어. 그다음에 저쪽에서 오는 거는 저기다 바로 연결시켜 주고 여유 있게 하라며. 아니, 저쪽에 여유가 있다고. 요 자르면 되잖아. 오케이. 근데 이거 꼽은 끝이잖아. 아이 꼽지 마. 이 밑에 받침대 달아야 돼. 네, 물통 밑에 받침대를 달아야 되죠. 일단은 이거 왜 물통에 크랙이 나가 있노? 응? 크랙이? 크랙이 아니구나. 아니야. 왜 이래? 요거 좀 긴 거를 와 씨. 오 씨. 뭐가리? 여기 이게 있어 위에. 여기. 그러니까 그림 위에 돼 있다고. 요 뚫어잖아 이렇게. 지금 저기 선 가져가서 하는 부분은 청수 입구를 위치를 선정하려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태수는 너무 낮은데? 태수는 요 바로 밑에 부분. 아니, 그게 아니고, 청수는 저 위에 있잖아. 부분. 아니지. 야가 지금 이래 이까지 온다고. 한 가지 구렘 썰어야 돼. 맞지? 어. 구렘 그 정도 썰어도 괜찮아. 그 올려봐. 한 장 올려봐. 아 이건 프레임이 저거네. 그냥 반대기네. 어. 반대기. 한 장 올려봐. 응. 아야 그까지 그렇게 드릴 안 들어가고 거기. 그럼 요 좀만 여기와 여기. 좀 더 좀. 사진다. 거기서 중간에서 센터. 조금 내려가. 이만 그 일자야 됐어. 센터 뚫으면은 바깥에서 저 뚫으면 돼 볼수록. 아무것도 없죠? 어? 아무것도 없어. 네? 아무것도 없어. 그냥 뚫으면 돼. 물통 빼버려. 잠깐만. 이거 체크 좀 표시해야 되는데. 키스네 안에다가. 자. 아니야 여기서 아 여기서 뚫으면 돼. 아니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아니 그거 안 맞춰야 돼. 잠깐 없어 안 맞추고 비켜버려. 그래. 와 딱 크다. 됐지. 좀 더 높게. 됐어. 이거 밖에서 날려야 돼. 구멍 뚫어. 구멍만 뚫고 밖에서 날려야 돼. 아, 이따 한번 같이 보자. 오우야. 오케이. 중간 센터 구멍은 뚫었나? 예. 밖에서 뚫었네. 아, 이거 일단 이게 튀어나와야 뭐 밖에서. 그렇지. 튀어나와야 뭐 밖에서 뚫지. 자. 자, 살살. 아, 이거 어려운 건데. 침대 밑에라 가지고 작업이 매우 힘듭니다. 살살. 그렇지. 이제 요것도 밖에 나오면 밖에 사람들
그렇지. 밖에 뚫기 직전이다. 오케이. 그냥 뭐 그냥 구멍을 그냥 청소기. 해가 밀어넣어요. 와, 바깥에 그냥 구멍을 하나 바로 냈습니다. 그냥 형, 어? 밀어넣어요. 오케이. 안 붙여. 어, 딱 좋아. 어, 딱 좋아. 형. 어. 자, 이거 자. 뭐죠? 아, 이거 뚝뚝이 밖에 안 됐다. 아. 자, 자. 오케이, 바깥에. 예, 가라반 두께는 딱 요 정도입니다. 아니, 요 차가, 아니, 이 차가 얇은 거야. 이 차가 얇다고? 어. 청소기 한번 땡기고. 예, 내부에 구멍이 다 보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달아야 될 청수통 커버, 그 다음에 뒤쪽에는 구조가 파이프를 끼우고 위에는 바람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스펀지가 있어 가지고 굳이 실리콘을 이렇게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바깥에다 박고 피스 조아주면은 잘 부착이 되고, 내부에는 이 파이프 호수 낀 거서 이 예, 부분을 뚫어서 연결만 시켜주면 외부에서 물을 넣으면 이쪽으로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얼마 이게 한 얼마? 옵션비가 얼마? 네, 청수통. 예, 청수통 위쪽에도 예, 구멍을 뚫어야 호수를 연결할 수가 있겠죠. 간섭 생겨도 조금 열면 되는 거 같아. 조금, 어, 오케이, 좋았어. 아, 뭐지? 왜 그런 거야? 야, 끝에 가서 살살해야지. 이렇게. 예, 금방 청수통 위에 물 흡입구 뚫었고요. 지금은 이제 가라반 바닥에 태수 구멍을 뚫을 겁니다. 그 맞춰서. 잠깐만 그 밑에 뭐 있는지 볼게. 바닥 가라반 바닥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아무것도 없어. 여기 됐네 여기. 어, 좋아 좋아. 가? 내가 뚫어. 어디 가? 쭉쭉쭉. 괜찮아. 들어가. 아니, 멀었어. 아, 나섰나봐. 기울어졌어. 왜 반대로 돌려? 회전을. 됐어. 밑에 안 나왔지? 밑에 나왔어. 자요. 바닥에서 반대편으로 한번 거기서 비춰줘봐. 안 보인다. 어? 더 비춰줘봐. 자, 또 뚫어야 된다. 한 번만 더. 응. 스탑. 왔어. 이건가? 아닌데. 어, 맞아. 뚫렸어. 자. 됐어. 어차피 그 밑에는 호수만 내려갔다니까. 그렇지. 위에만 뚫어서. 예, 태수멍 금방 뚫었습니다. 예, 태수구멍은 다 뚫었고요. 예, 지금 이 어디 거지? 급수 호수 길이를 재단해서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급수 호수 길이 나오라 밖에서 손 내보래. 어, 밖에서 딱 나와. 어, 좋아. 됐어. 그 정도면 돼.
길 필요 없어. 네, 급소호수 길이도 밑에 네, 지금 어느 정도 좁아버려. 아니 이거 꼭꼭 좁아버려. 재단을 했고 그 재단했는 거를 네, 브라켓을 끼워서 드릴 뒤에 대충 이 힘 받는 게 아니라 갖고. 내가 봤을 때 물통부터 먼저 고정을 시켜야 되겠다. 손 조심. 오, 됐어. 에이. 괜찮아, 괜찮아. 형 잡아요. 알았어. 형 그 잡아요. 어. 끼워! 끼워! 오! 됐다! 왜? 됐네. 반도 안 걸었어? 좋아요, 반도. 아, 반도를 안 걸었네. 밀어요. 오케이. 자. 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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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그래. 됐고. 혹시 그게 짧진 않겠지? 네, 딱 맞네요. 어, 딱 좋아. 됐고. 오케이. 그렇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형상이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물통 발을 고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오버플로우 홀 뚫고 있습니다. 스탑. 맞춰봐. 더. 멀었어. 멀었어. 실패하면 또 꼭 막으면 돼. 물로 이렇게 잡아. 안 올려야 돼. 아니 대보는 거잖아. 한번 더 되겠다. 한 개만. 홀을 조금 더 넓혀서. 됐어. 그냥 공기 빼주는 거야. 어. 맞아. 어, 됐어. 밑에서 넣어서 이때는 팔이 길면 유리하겠죠. 아, 조금 더 힘을 밀어야 돼. 네, 저렇게 해서 쪼아줘야겠죠. 한 칸 더 뜯기에는 너무 큰데. 조금 더 내려가야지. 한 칸 더 뜯긴다. 됐어. 됐다. 됐네. 자. 저렇게 꽉 조아 주시고요. 오버플로우니까 우리가 물이 넘치면은 저쪽으로 물이 넘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공기도 빠져야 되고요. 대충 구멍 하나 더 뚫어야 되나? 아니야, 다 됐어. 끝났어. 저 위에 구멍 인기라면 돼요. 어, 저 위에 구멍에다가. 아, 저게 물 넘쳤을 때 하는 역할인 거야? 이게 압찰까봐. 아, 압찰까봐. 네. 그래서 내가 밀게. 아, 그래. 그렇게 보면 이게 어차피 소소 뽑으면 이런 공간이 상관이 없는데. 안 밀어도 돼. 안 밀어도 돼. 뽑았을 때
그래 좀 그거 하면 차니까 돈이 없어. 뻥 됐어. 뽑혔어? 이거 좀 여유 있어야 돼. 여유 있어야 돼. 이거 난리쳐야 돼. 저거 다 하고. 이건 끝났다. 물통 고정. 이거 한 개 먼저 채워보자. 이거. 응? 이거 안에서 조립 먼저 보자. 예, 바닥에 물통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한 개만 보네. 두 개야. 피스는 여기 바닥에 이쪽에만 여기만 고정하면 됩니다. 피스를 여기에 고정하면은 일로 물 셉니다. 구조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스는 여기 바닥에만 꼽혀야 되지 여기 피스 박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뜨지? 안 떠. 떠. 가라앉았어. 굳이 세 개. 단단하게 박아. 이상 하려는 게 물집고 당기지 않을 거니까 살살. 물집고 당길 거 같은데. 박아. 더 박아. 항이야 박아 되겠다. 고정하는 부분은 여섯 군데라서 여섯 군데 다 고정을 합니다. 됐지? 튼튼해. 좋아. 이거지, 이거. 자, 이제는 각종 밴드들, 느슨한 부분들을 이제 다 쪼아야겠죠. 이 빨간 호수도 다 거기에 팔드나? 그럼요. 와, 이 빨간 호수까지? 어? 이 빨간 호수까지? 이런 호수 팔지. 이 한번 쪼아봐는 오른손 다쳐갖고 힘을 못 받아. 이거 쪼아봐. 넘기 줄까? 넘기고 돼. 이 사수 한번 넣어 그냥. 아, 내 팔로 찍다. 내가 쪼을게. 응? 요 손 넣으면은 팔이 길어야지. 이게 반대방향으로. 여기로 들어가야 돼. 걸어가면 안 돼. 위로 올라 들어가야 돼. 일로. 아, 손이 오른쪽으로. 아니, 일로 들어가. 그냥 오른손 들어가면 돼. 그냥. 왼손 들어가야 돼. 잠깐만. 오른손 돼. 걸어는 손이 힘들어요. 어디를 쪽으로? 요걸 넘어가고. 요 밑에. 걸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돼. 아, 기다려봐. 팔이 힘이 안 받아. 바꾸겠지. 아, 없으면 힘이 안 받아. 응. 위로. 아니, 위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 큰데? 큰 대로 쪼아. 예, 모든 물통 두 개 갖고 와야 돼. 예, 선 다 연결했고, 예, 그 다음에 예, 저쪽도. 네, 밴드를 다시 손으로 꽉 조아줍니다. 여기 다 꺼냈어, 바꿔. 왜? 아까 버튼이라고. 박아요, 이제. 그거 세 개 줘, 세 개 줘. 야, 씨. 왜 세 개를 줘? 대수. 대수 구멍 다 뜨갖고. 네, 이쪽에는 급수라인 뽑았나? 뽑았어. 뽑아가지고. 아, 급수라인. 급수라인은. 아, 기존 급수라인은 이렇게 뽑아서 예, 바로 펌프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예, 기존에는 이게 바깥에서 와서 여기에 꼽혀 있었는데 예, 이거 뽑고 예, 지금 아까 전에 청수통에서 왔는 이 호스를 여기다 꽂았습니다. 예, 이제 물만 넣고 테스트 한번 해보면 알겠죠.
이제 살려놨는데. 네, 물펌프 켜서 에어 빼내고 지금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 한다고? 아니 온수 열어버려. 온수 열어버려. 예, 지금 온수 쪽으로 틀면은 콤비 6 히터 쪽에 지금 물이 먼저 차기 때문에 에어가 많이 나오겠죠. 만약에 파란색이라면은 여기 찬물이 금방 차자마자 금방 나올 거고. 아니, 예. 아까다. 아직 차야. 아직 차야. 네, 아직은 덜 찼습니다. 일어나 6야? 네, 콤비 6요. 아, 일어나 버려. 콤비 6에 한 9리터 네, 뜨거운 물 찰 겁니다. 알데오가 9리터인데? 안 돼요? 8리터라 할까요, 그만? 아니요, 아직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알데오가 9리터 정도. 호수 라인까지 뭐 호수 라인에도 한 1리터도 가는 것 같은데. 네,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잘 보고. 저 물총 입고. 네. 예, 이제 거의. 예, 이제 예. 다 채웠고 모터도 슬슬슬슬 그러면서 이제 세웠습니다. 모터도 예, 파란색. 예, 찬물. 예, 찬물 물 잘 나오고요. 예, 지금 어큐뮬레이터가 여기 또 달려 있는데 이게 있어서 이 모터가 빈번하게 도는 걸 막아주죠. 예, 물을 물통에다가 만땅 넣어서 호수 들고요. 오케이, 호수 들고 꽂아. 예, 만땅 넣어서 테스트 해,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야, 물이 밖에서 다 샌다. 안으로 꽂아 쭉쭉쭉 더 깊게 세는데. 더 깊게 안 들어가. 떼거려. 지가 떼거려. 여기 있잖아. 들어갔어. 어, 야, 물 다 찼다. 우와, 이 지가 오케이 샌다. 샌다고? 농담이야. 아우, 깜짝이야. 봉기단 거예요? 봉기건데? 언제 꽉 찬 거야 지금? 어, 꽉 찼어. 그렇게 그게 되지. 오케이. 와, 여. 아, 여기까지 간당간당하네. 이거 물을. 그러니까 막 터였지. 가득 채웠어. 예, 물통 가득 채웠고요. 한번 열어볼까? 아니, 아니, 열지 마. 열면 새? 어. 여기 중간에. 새잖아. 샌다고? 어디? 아까 안 샜는데? 좀 닦아버려. 형 휴지? 어. 세면고, 아까 전에 태수밸브? 아, 이래. 그럼 뭐. 물통에서 나가는 라인. 나가는 라인? 어. 몰라, 딱히, 이거 소리가 들리니까. 들려도 된다. 신주하고 본체하고. 어? 그러면 안 돼. 많이 새? 아니야, 많이는 안 되는데 이게 조금씩 비쳐 나오는데 아직 못 봤는데. 아까 전에 내가 쪼은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맨 처음에 이 통에 신주. 그러니까 꽉 안 쪼았는 거 아니야? 꽉 쪼았어. 잘 안 쪼았지 뭐. 아이, 많이 샌다. 많이 샌다고? 역세 태세. 아,
비상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 형. 뭐해? 해? 이거래 이거. 여기래 이거. 애매하네요. 그거 쪼아야 되나 뭐 어여야 되나. 그만 쪼는 게 어떨까? 근데 너무 힘을 너무 안 받는데. 됐어. 아까 똑같아. 아니면 파고들도록 더 쪼는 거 어떨까? 아예 파고들도록. 지금 이 부분에서 세 가지고 다시 쪼우고 있습니다. 다시 다 풀고. 들어가? 돌리면 계속 돌아가죠. 이거 진구 형과 다르게 생겼는데. 일단 이렇게 해보자 다시. 예, 2차 도전. 예, 다시 한번 또 다시 조립합니다. 나만 해보래. 아, 앉아야 될 텐데. 이거 하나 내줘. 야, 근데 왜 물이 여기 또 생겼지? 어? 여기 왜 또 생겼어, 여기? 어디요? 밑에. 닦았지 않나? 응, 닦았는데. 왜 또 생겼지? 뭐 묻었겠지. 위에서 흘렀나? 물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물도 없는데 물이 어떻게 나왔지? 깜짝이야. 아, 물 또. 자, 빨리 해. 아우. 빼진 않네. 내가 할게요. 소리를 해야지. 나와요. 석유로 나왔네. 아까 나왔잖아요. 나와요. 강주가 만질 것도 없어, 여기. 여기밖에 없어. 큰일 나. 어떻게 봐도 큰일 나. 다시 재조립합니다. 예, 아까 전에 다 하고, 예, 여기 신주 쪽에서 물이 새가지고, 예, 다시 한번 분해 장착하면서 테프론 다 감고 해서 이제는 완벽합니다. 예, 이제는 물도 여기 지금 만땅 차 있고요. 예, 만땅 차 있고. 침대 밑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늘 또 되고요. 네, 지금까지 청수통 작업 영상이었고요. 예, 청수통 없는 가라반에 청수통 달한 방법이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 예,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